연결어, 접속사 and든, but이든, or든, 또는 전치사를 연결해 줘야 되는가. 이런 것처럼. 얘가 명사야. 명사, 명사 쓸 수가 없으니까 of라는 전치사 써주는 거야. 알겠지? 이 말은 즉, 얘는 명사 될 수 없고 동사라는 거지. 근데 왜 동사 원형이 나왔냐? 이 make가 무슨 동사? 사역 동사잖아. 됐죠? 그리고 목적어, 목적 보어. 다시 보면 명사, 이 명사는 이제 목적어가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동사, 통째로 얘는 뭐가 되는 거야? 목적 보어가 되는 거지. 매번 강조하지만 목적 보어를 두 번째, 목적어를 먼저 해석해줘야 되는 거야. 해석하면 우리가 우리 존재의 의미를 의심하도록 만든다. 됐죠? 마지막 5번 문장. 자, each of these relationships, 이런 관계, 각각의 이런 관계들은 필수적이다. 뭐 하는데? 이런 영웅들이 그들의 어떤 호기심, 그들의 어떤 의구심, 그들의 어떤 퀘스트로 테이커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. 그러니까 이런 관계라는 건 반드시 있어야만 모든 게 존재라는 게 형성이 될 수 있더라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. 됐지? 잠깐만.